고구려의 대망리지 영계 소문은 들어라. 우리의 황제 폐하께 없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소장을 보내셨다. 와하니는 신성전투에서 이름께나 날렸다는 조삼량이라는 자로구나. 항복을 구하는 것이냐? 그렇다. 폐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대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진 지 오래인 줄 이미 안다. 성문을 열고 폐하의 은혜를 받아 메시어라. 이세민이가 어지간히 겁이 난 게로구나. 가서 전하라. 너희는 결코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 대망리지의 말씀이시니라. 15만이나 되는 너희의 구원군도 모두 괴멸되었다. 너희는 더 버틸 수 없다. 마지막 공권이라. 폐하께 자비를 청하거라. 그만 짓거리고 돌아가거라. 우리에겐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이다. 불쌍하구나. 일찍이 이른 대로 우리가 성을 점령하는 날에는 너희들 고구려 군사들은 시도 안 남기고 목을 벨 것이다. 기억해라. 너희는 결국 후회할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가자. 그래. 공격을 시작할 모양이옵니다. 군사들을 대비하시오, 양장군. 예, 대망리지. 이미 그리하고 있어옵니다. 다시 거절하든가. 예, 폐하. 요지부동이옵니다. 안타까운 일이로구만. 하기사, 천하의 연계소문이 아니든가. 그만한 일엔 움직일 자가 결코 아니지. 그렇다면 어쩌겠는가? 오늘도 시작해라. 그에게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도록 하라. 모르들의 목을 베라. 그리고 포차에 실어 발덩어리와 함께 저기 성중에 날려보내라. 시연하라. 폐하의 명이시다. 폐하의 명이시다. 모르들을 처형하라. 처형하라. 선봉은 설인기 장군이 맡으라. 가서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줘라. 영광이옵니다, 폐하. 전군! 진공하라! 머리를 보내주어라! 성포를 날려라! 아!
말갈족들의 머리를 잘 거두어줘라. 우리 대고구려를 위해서 죽은 영예로운 전사들이다. 예, 대망이지. 단기 2978년 서기론 645년인 고구려 보장 태왕 4년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
고구려의 1차 방어선인 천리장성의 주요 성들을 연이어 함락시키면서 파죽지세로 안시성에 이르렀다. 당시 안시성주는 양만주, 그리고 고구려의 모든 전선을 지휘했던 인물은 대망리지 연개소문이었다. 중국과 고구려는 무려 70년 동안 수나라로서는 4번, 당나라로서는 8번에 이르는 동아시아 최대의 국제대전을 계속했다. 그 중에서도 이 안시성 전투는 역대 중국의 황제 중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당태종 이세민이 첫 번째 대군을 이끌고 친정을 해온 제1차 고당전쟁의 와중이었다. 이세민은 무너진 수나라에 이어 중원을 통일하고 당을 건국한 장군이 수많은 국내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음으로써 천책상장, 즉 하늘이 낸 장수란 별을 얻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이 작은 성에서 발임낀 지 벌써 석 달째였다. 폐하, 폐하께서 납치하사옵니까? 네, 이리옵지. 고구려 상흥의 목책이 어느새 저렇게 높이 올라갔단 말인가? 놈들이 죽기 살기로 나무기둥을 세우고는 있사옵니다만 조잡하기가 이를 데 없사옵니다. 근데 저들의 저 목책 말이야, 짐이 알아보라 하였는데 어찌 됐는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악하고 황급하게 나무를 세워 올리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성 안에 그만한 인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군은 하루에 수만 명이 이 토산에 투입되고 있사옵니다만 안성의 인부들은 채 천여 명도 아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사옵니다. 아무튼 매사를 냉철히 살피라. 우리가 튼튼이라 했다. 예, 폐하. 폐하, 저까진 목책 따위가 어찌 우리 토산을 감당하겠사옵니까? 저까진 목책쯤이야 바람 앞에 낙엽 아니겠사옵니까? 상대는 연개소문 아니오. 어떠한 흉계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법, 방심할 때 허를 찔리는 법이야. 절대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라. 예, 폐하. 이 토산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최후의 보루다. 신들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사옵니까? 이곳을 통해서 저 성을 함락하는 대로 공역의 책임자인 자네와 두보계에게 큰 상이 내릴 것이다. 망극하옵니다, 폐하. 그러나 작은 실수라도 생기게 될 때에는 그에 따른 공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야. 이럴 말이옵니까? 명심, 또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대장이라니! 대체 어떻게 이대로 물러날 수가 있단 말인가! 장군! 장군! 본질에서 태각수기가 올랐사옵니다, 장군! 아직 해가 지질 않았다! 어찌 이대로 물러날 수가 있단 말이냐! 아군의 시체가 성 밖을 덮었어! 어찌 이대로 물러날 수가 있단 말이야! 본질의 명령이옵니다! 알았다! 세월을 정지하라! 내일 낮까지는 장졸들 모두 편히 쉬게 하라. 곧 대전투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야.
예, 폐하. 기다리고 있어사옵니다. 우리 전 장졸들의 수군이 풀리는 날이 될 것이옵니다. 연계 소문도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 우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라. 소와 돼지를 있는 대로 다 잡고 남아있는 곡식을 넉넉하게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일 밤은 불안한 밤이 될 것이. 안시성의 마지막 날 말이야. 말이냐. 워낙 급히 하느라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사옵니다. 배야, 저쪽으로. 배야, 배야. 무슨 일이냐? 장군, 급변이 일어났사옵니다.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조위군을 이끌고 토산이를 점령했사옵니다. 무엇이야? 산 위쪽을 지키던 경계병 중 절반이 이미 전멸을 했사옵고 그 나머지가 정상부 밑에서 저항하다가 다시 후퇴 중이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연계 소문이 토산을 넘어와! 그자가 날개라도 달렸단 말이냐? 어떻게 그 성벽을 넘어 우리의 토산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쪽에서 쌓은 목책이 실은 오랫동안 위장된 채 만들어진 나무 다리였다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그 목책이
그 목책이 나무다리. 아, 연계소문. 아니, 그럴 수가. 연계소문. 이놈 개소문이가 그의 일을 했구나. 그의. 왜 이리 혼란스러운 거냐? 그 누기를 폐하를 맺혀라. 부산의 경계군을 어찌 된 것이야? 공개가 아니냐? 예,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용계 소문이 옵니다. 용계 소문이 토산을 넘어왔사옵니다. 피하시오소서 폐하. 이리로 오고 있사옵니다. 이런 실상한 놈을 보았나? 나는 대당의 황제니라. 어찌 용계 소문 따위를 피해서 도망을 칠 수가 있단 말이냐? 고구려군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오를 정비해라. 대오를 정비해. 대오를 정비하라. 대오를 정비하라. 대오를. 이게 내 것이야. 이게 도무지 뭐가 뭔지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됐구나 이거. 야, 조심하시옵소서. 자, 그 옆에 있는 저 아이는 지난번에 보았던 그 착장 아닌가? 야, 어서 피하시오. 야, 지. 아니